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매번 추천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더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되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제가 SK텔레콤의 T우주, 우주패스 올, 우주패스 미니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이제는 아실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시고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빠르게 드리자면 T우주란 우주패스 올, 우주패스 미니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우주패스 올은 월 9,900원이고 우주패스 미니는 월 4,900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독 서비스 가격을 아득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혜택 3가지는 11번과 아마존 해외 배송비가 무료. 일단 보통 우리가 해외 배송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11번과 아마존은 한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11번가에서 구매하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구매하려면 해외 사이트에서 번역도 해야 하고 제품 후기도 다 영어에 배송에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많이 붙어서 좀 큰맘 먹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제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가능하고 다만 해외 아마존 사이트와는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상품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구 할인 5,000원 쿠폰이 달마다 두 장 지급됩니다. 우주패스 올이 월 9,900원인데 이미 넘었죠. 쿠폰은 5,010원 이상 구매 시 쿠폰 한 매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1번과 SK페이 포인트 3,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5,000원 쿠폰 더하기 3,000포인트로 하면 한 번에 8,000원 직구 할인이 가능해요. 3,000포인트는 어디에 쓰셔도 상관이 없고 세 번째는 구글원 멤버십 100GB. 이 세 가지만 해도 구독료는 이미 벌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직구도 좀 하고 관심이 있다 자주 쓴다 하면 이것만 해도 이득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혜택이 더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만 벌써 3개를 구매했거든요. 이 제품들은 지금 리뷰가 좀 밀려 있어서 리뷰는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놀라는 건 배송이 엄청 빠릅니다. 최근 제품을 보면 21일 오전에 주문했는데 25일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4일 만에 해외 상품이 도착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외 배송 속도가 아니죠. 쿨러 같은 경우도 3월 6일 주문 후 3월 11일 수령으로 5일 걸렸습니다. 배송이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으면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주패스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확인해보시려면 더보기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우주패스 가입하셨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데 우주패스 가입 대상 5만원 이상 5천원 할인 쿠폰이나 이 쿠폰 우주딜로 여러 상품을 할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우주패스 올의 경우 추가 혜택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휴처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무려 40가지가 넘었더라고요. 이디야커피, 오뚜기, 파리바게트, 롯데시네마, SK스토어, 베스킨라빈스, 배달의 민족, CGV, 이마트 등등 엄청 많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구독 사용하고 있는데 배민 5,000원 쿠폰이랑 배민원 3,000원 쿠폰 총 8,000원이에요. 이것만 매달 써도 구독료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고 이게 추가 혜택이라는 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굽네 치킨 구독하시면 5,000원권 두 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 달 이 치킨 쌉 가능. 그리고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T 멤버십에는 T데이 우주패스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패스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혜택에 추가 혜택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뚜레쥬르 우주패스 찬스를 보면 원래는 1,000원당 300원 할인이면 우주패스 가입한 분들은 1,000원당 4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최대 최소 금액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11번가에서 콜라 구매할 때였나? 제가 탄산 중독이라 콜라를 매번 사는데 이때도 팀 멤버십 할인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주패스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T우주 신한카드 캐시백 행사 정보입니다. T우주 신한카드는 월 사용 금액에 따라 최대 9,9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결제 금액 5% 10%를 T 플러스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은 5%, 편의점, 커피 전문점 같은 생활 친화 업종은 10% 적립이 됩니다. 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T우주 신한카드 2만원 이상 이용 시 2만원 캐시백 이벤트와 3월 31일까지 T우주 신한카드로 우주패스 올 상품을 최초 결제하고 6개월 동안 T우주 신한카드로 우주패스 올 자동 이체 유지 시 매달 5천원씩 총 3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우주패스 구독 서비스는 정말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댓글로도 이미 많이 사용 중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아직 안 해보셨다면 첫 달 할인으로 한번 찍먹해보시고 아니면 해지하면 되니까 솔직히 체험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해외 구매가 편해져서 너무 많이 하는 건 솔직히 사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